안녕하십니까. 보산아줌입니다. 오늘은 닭안심살로 카레를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재료 소개할게요. 닭안심은, 닭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쳤거든요. 너무 오래 데치면 육수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건져냈습니다. 카레 한 100g하고요. 4인 기준으로 했거든요. 4인 가족. 양파, 당근, 애호박, 감자 자그마한 거 3개, 블로콜리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초간단 카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소개한 재료들을 전부 다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공중팬에 넣어 두었습니다. 애기들이 있는 집은 재료들을 조금 잘게 썰어도 되고요. 저희들은 전부 다 어른들이 있어서 큼직큼직하게 식감이 있도록 그렇게 썰었습니다. 모든 재료들을 올리브유를 두르고 가스불에서 다글다글 볶아줍니다. 이렇게 다글다글 볶아줍니다. 볶이는 소리가 들리지에 이렇게 바글바글 볶아주다가 닭안심살도 넣어줍니다.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직장인들이나 자취생들이 딱 해먹기 좋은 아주 손쉬운 카레지요. 이렇게 다글다글 볶아서 물을 한 그릇 정도 붓고요. 조금 뚜껑을 닫고 푹 익혀줍니다. 그럼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볶다가 물을 부어주는 이유는 볶으면 모든 재료들이 잘안 부서지고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볶아주고 난 다음에 물을 붓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야채들도 한 3분의 2 정도 익을 때 카레를 부어줍니다. 붓고 저어줍니다. 카레 넣고 뻑뻑하니까 물을 갖다가 붓는데 한꺼번에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렇게 저어주면서 타지 않도록, 누르붙지 않도록 물을 부어주면서 뻑뻑하면은 조금씩 물을 부어가면서 농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으면은 초간단 닭안심 카레가 완성됩니다. 그럼 끓도록 뚜껑을 닫아볼게요. 불 열어볼게요. 바글바글 잘 끓고 있는데 거의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카레가 다 되었습니다. 초간단 닭안심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